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814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19편 7절에서 10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우리 제목은 지혜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2019년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혜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하나님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야 그 우리가 뭘 보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 계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 속에다가 하나님의 흔적들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저기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 가면 마음이 확 터지면서 오 이러면서 막 쭈빗쭈빗하면 신비한 걸 느끼잖아요. 이제 그게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그 일반 계시. 그건 누구나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 처음 찬송을 75장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75장이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그냥 나한테만 갇혀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막 우주를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75장이 이 시편 지금 19편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 속에다가 담아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가 참 하늘을 보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를 보면은 뭉클뭉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19편 1절에서 6절까지고요. 7절부터는 특별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타락한 인생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 것 같으면 뭐 여행 다니거나 좋은 데 가면은 전부 다 구원받고 다 은혜받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구약의 신약의 구약의 이제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눈이 밝아지고 이런 내용들이 7절부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우리 그렇게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중세시대 때부터 우리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그랬습니다. 비아토르. 비아토르가 뭡니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돌아간다는 그 뜻의 비아토르가 원래 뜻, 무엇을 의미하려고 그랬습니까? 인생은 여기에 왔다가 돌아가는 여행자라.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는 나그네라.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곳이 아니라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고정시키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눈을 두지 말고 얼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그럼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라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손에 쥐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지혜가 충만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18년도에 지금 이 말씀 잘 보시면서 그런 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7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케 하고. 이 소성케가 무슨 뜻입니까? 소성케라는 뜻은 회복시킨다 아니면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막 괴로움이 많습니다. 막 축 처져가지고 우울증이 들어와 있습니다. 축 처져가지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상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바꾸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소생시켜주고 소성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줍니까? 무엇이요? 여호와의 율법. 지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소성시켜줍니다. 그 다음 7절 뒷부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이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표현으로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우둔한 자는 영어로는 the sim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해가지고 마음은 순수한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꼴딱꼴딱 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은 순수해서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잘 미혹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해서 그런 the simple, 그런 아주 마음이 단순해서 다른 사람 말에 잘 넘어가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wise. make wise the simple. 이게 더 심플, 아주 우둔하고 단순한 사람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러면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성도님들 다 아셨을 거예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쁩니까? 돈 많이 벌면 기쁘요. 많이 손에 쥐면 기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쁩니까? 내가 좋은 거 하면 기쁩니다. 내가 싫은 거 할 때는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무엇인가 소유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기쁘다는 이거는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아주 긴 기간, 영원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다. 8절 뒷부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게 해요? 눈을 밝게. 2018년도도 영적으로 눈을 확 떠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세상이 험악해졌습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요. 먹는 것 때문에 배 곪고 이런 건 없는데요. 정말로 영적인 눈을 반쩍 뜨고 이렇게 세상을 보셔야 우리 가정을 지켜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결하여 언제까지? 영원까지. 여호와의 규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나오는 대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읽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1절 한번 보십니다. 그 말씀을 읽고, 지금 앞에는 11절 안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지키면 무엇이 크다고요? 11절,
이 말씀을 지킴으로 무엇이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 상이 크다고. 12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서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11절 뭐요? 12절 뭐요? 자기 허물. 허물을 능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숨은 허물은 영어로는 hidden fault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은 secret fault라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으면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혼자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비밀리에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거는 끊어야 됩니다. 그런 건 안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까지 해오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런 걸 다 잡아 끊으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 걸 잡아 끊으면요 지혜가 넘칩니다. 지금 그런 이해가 지금 이야기가 쉽게 되고 있고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킴으로써 어떤 일이 있습니까? 13절 또 주의 종으로 뭐요? 고범죄. 고범죄가 뭡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떨 때는 모르고 지을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말이지 그러면서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가니까 그게 부정확한데 대충 얘기하면 어쩌면 거짓말 조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범죄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 알고 짓는 거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안 했는 거 딱 알면서도 이거 고의로 짓는 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은 이런 고범죄가 깨달아지면서 그런 말을 그런 걸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2018년도는요 이렇게 고범죄 그 다음에 감추어진 허물들 이런 것들 다 정리 좀 하고요. 아까 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눈이 밝아지고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뭐 새벽에 길게 설명할 거 어디 있겠습니까? 10절 우리 10절 다 한번 보십니다. 그 여호와의 계명, 증거, 율례, 법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이 말씀이 우리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갖게 하고 이 말씀이 감추었던 것들을 끊어내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고의로 짓는 죄를 못 짓게 딱 막아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잖아요. 이제 늘 맞아.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고 듣고 지키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굉장히 큰 복을 받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 뭐예요?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이요? 복이 있다고. 성도 여러분들 2019년 첫 이 특별 새벽 기도 제목이 지혜와 기쁨이 충만한 201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원하고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눈도 밝아지고요. 막 시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독도법이라고? 앞에 나오려나? 예, 독도법이라고. 요거 들어보셨어요? 아, 목사님 지금 저 일본하고 독도하고 그거 있는데 저거 독도는 우리 거 그거 하는 법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 독도법이 뭔지 알 거예요. 군에 갔다 왔던 사람들은 독도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도를 읽는 법입니다. 군에 가면은 이걸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수색대, 유격대, 그 다음에 아주 적진하고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군인들에게는 지도 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가거나 어떤 작전을 필요로 할 때는 이 뒤에 무엇을 가져갑니까? 뒤에 지도를 넣어 가지고 갑니다. 그 주변 지형 전부 다 들어있는 지도. 그리고 무엇을 가져갑니까? 나침반을 가져갑니다. 그럼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 그거 갖고는 되질 않죠. 지도를 펴놓고
이제 나침판을 가지고 이제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적과 싸우다가 도망가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때 이걸 펴놓고 목적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도법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자기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아는 길은 집어넣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생명하고 연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급 상황이나 비상사태에는 이게 자기 생명을 구해주는 겁니다. 뭐 숲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길을 알아요? 그럼 절로 가면 되겠다 그러고 절로 갔는데 그게 적 있는 대로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지도를 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도 있고 나침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읽어내야 되잖아요. 지도 지금 읽어내야 돼. 이 지도를 읽어내야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이 독도법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지도상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고 능선을 살펴보고 꼭대기를 살펴보고 막 하면서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럼 지도 속에 내 자리가 딱 잡히면 목적지가 어디라는 걸 알면 이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자기 있는 대로 찾아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나침반과 인생의 지도가 뭡니까?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어느 곳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이것을 해석해서 마음에다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떳떳함을 줍니다. 2019년도 우리 정말로 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과 지혜가 충만합니까? 목사님 장사만 잘 되면요 펄쩍펄쩍 뜁니다. 목사님 건강만 해병되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고 너희 눈을 뜨게 하고 감추어진 네가 끊어내지 못했던 그 감추어진 그 나쁜 것들을 없애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고의로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애준다고. 성도 여러분들 그런 거 끊어내고 그런 거 안 하는 게 복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지루할 것 같지 따분할 것 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주실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케 하고 회복시켜줍니다. 지금 힘든 분들 계세요? 성경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참 많은 것들이 지키면 상을 준다 그랬고 참 너희가 숨어서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무엇인지 알게 해서 다 버리게 하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없애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지혜잖아요. 그게 기쁨이 충만한 생활의 일면이잖아요. 우리 2018년도는 성경 많이 읽으심으로써 이런 귀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